냄새가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야. 우리가 이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화장실 냄새를 못 맡는단 말이에요. 근데 저 두 분은 저 냄새에 많이 익숙해지죠. 아, 그럼요. 네. 모르죠. 네.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아. 근데 우리는 솔직히 해가지고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머리가 굉장히 아팠어요. 머리가. 우선 첫 번째는 공기가 엄청 좀 탁해요. 탁해요. 네. 근데 이제 분명히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. 공기적으로도 그런데 저도 여러 마리 키우지만 아 되게 쉽지 않은 환경이 어려워요.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냄새가 나요. 저도 처음 느껴봤어요. 에이, 이게 난 그게 이거 아니에요? 찌든 내에 방향제로 덮으려고 해서 그거하고 아, 이게 또 방향제는 아니,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. 아무튼 막 이게 내가 지금 아 뭐라 그래야 되냐. 오늘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제발 맨날이네 맨날 똥도 먹는데 본인이 싼 오줌을 다 먹어요. 놀러 훈련사입니다. 훈련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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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문 닫고 있는데. 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.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그 교육을? 망망하네. 좀 천천히 갈게. 네. 천천히 갈게. 아이고. 우염 줬노, 이거. 큰일 났네. 내가 저 오늘 솔루션이. 애들이 싸운다 이러면 어떻게. 가능한데 이건 싸우는 것도 아니고. 잠깐만 그러면은 원래는 또리를 키웠겠죠? 네 제가 친구가. 아 그렇구나. 또리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. 아 그 나이가 있으니까. 네. 아, 그리고 난 다음엔 저는 룰루. 아, 한 마리 한 마리? 네. 아, 그럼 또리하고 룰루를 데리고 이렇게 둘이 네. 만났구나. 그래, 네. 같이 살게 됐고. 네. 그럼 네 식구였네. 네, 맞아요. 그 다음에 누가 온 거예요? 그 다음에는 땡이요. 아, 입양을 한 거구나. 네. 애기 강아지를. 네. 그때는 이제 다섯 식구였네. 사람 둘, 개, 셋. 그죠? 네. 맞네. 그러면 세 마리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었나 봐요. 우선은 땡이랑 룰루는 아니요, 안 괜찮았었어요. 그러니까. 아니, 근데도 왜 한 마리가 더 늘어났어요? 둘 사이가 안 좋은데. 친해지게 만들어주려고 계속 붙여놓고. 내 말은? 친해지게 만들어주려고 계속 붙여놓고. 내 말은? 얘네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왜 한 마리가 또 늘었냐? 윈터 말씀하시는 요 아기요? 그냥, 정말 그냥 갑자기 제 욕심은 맞는 것 같은데. 대출도 못 갚고 있는데 또 대출을 받은 기분이에요. 근데 또 대출을 받았네. 미치겠다. 제대로 뭔 죄가 있냐고. 그래도 그때까지는 살만했었나 봐요. 네. 제가 뭐 강아지 케어를 잘하는 편 아닌데 윈터까지는 제가 감당이 가능했는데 당연히지만 균형은 있었다. 네, 맞아요. 어허.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좀 바뀐 거예요.
균형이 깨져버린 게 얘네가 오면서 이제 사방팔방 다 헤집고 다니니까 애들이 으르렁거리고 새끼 세 마리 이후로 좀 많이 깨졌어요. 기본적으로 저 새끼 낳았으면 안 됐어. 안 됐어. 세 마리 빼면 네 마리 아니야. 그럼 네 마리 정도는 분변이 가능해요, 솔직히. 왜 저기 입양을 안 보냈을까? 20살 넘은 남자분들 한 7명 요런 데다 모아놓고 지내게 하는 거? 난 문제 없다고 봐. 나갔다 올 수도 있고, 그죠? 저기 문 따고 나갔다 올 수도 있고. 근데 5살 애들 7명 여기다가 모아놓고 문 잠그고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요? 짐이 난 너무 많아. 자, 지저분해지는 거는 지저분해지는 건데 힘이 좀 센 애가 좀 생기고요.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 좀 생겨요. 동희! 동희 일로 와. 6살짜리 애가 저기다 오줌 싸봐요. 다른 애들이 거기다 싸면 어떻게라고 할 것 같아? 웃지. 그리고 어떤 애 자고 있는데 여기 옆에다가 어떤 애가 장난친다고 걔한테 오줌 싸봐. 그럼 다른 애들이 너 그럼 어떻게라고 할 것 같아? 웃지. 그거 어때요? 행복이야, 그게. 그래 놓고서는 또 불쌍하다고 애명 또 데리고 왔어. 근데 6살 애들이 잘 있겠습니다 하고 둘이 일하러 나갔는데 애들 막 패바 막 패바 막. 근데 둘은 와가지고 행복하대. 난 너희가 있어서 좋대. 그럼 걔네들은 뭐 어떻게 살아? 걔네들 막 행복해 막? 어때? 걔를 좋아하시죠? 네. 그러니까. 좋아하는 것 같아.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요 집은 훈련 방법이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. 훈련 방법이 먼저가 아닌 것 같아. 아, 줄여야 돼, 걔를. 줄여야 돼, 걔를. 이거는 방법이 그치. 근데 이제 많은 거는 뭐 보호자님이 이제 그만큼 책임질 수 있다는 거니까,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식구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이제 더 커지는 거였잖아요. 근데 교육만 잘만 됐다고 했었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, 지금 이미 뭐, 아이. 이게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애들이 되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거예요. 적절한 환경을. 여기서 누가 행복한 거예요? 지금 여기서 행복한 게 누구예요? 누구만 행복해요? 저희죠. 우리가 진짜 부모라는 마음으로 반려견을 키운다면 얘네들의 행복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, 근데 내가 사실은 소유하는 것만으로 행복감을 느끼면 어떡해?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가 원해서 다 데리고 온 강아지고. 안 돼! 나와! 룰루! 야! 근데 여기 있는 강아지들이 또 저 다 유기견들을 데려왔으니 저 두 사람의 어떤 그 심성을 또
탓할 수가 없어요. 왜요? 두 분, 두 보호자는 네. 굉장히 착하시다니. 근데... 아, 이건, 이건 안 돼. 그렇지 않아요? 내 생각은 그래. 10분만 쉬다가 올게요. 10분만 쉬다가 올 테니까 두 분이 얘기해보시고 잠깐만 갔다 올게. 알았지? 지지까지나 또. 짖지 마. 천천히 걸어갈게. 얘기 한번 해보세요. 잠깐만 갔다 올게. 알았지? 제 욕심인 거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, 솔직히. 근데 솔직히 저희 강아지들이 파양견이잖아요. 근데 저희가 또 그렇게 되면 두 번의 상처를 주는 건데 도저히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.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어요. 같이 살고 싶으니까.